안녕하세요, 원더엑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풀게 됐어요. 최근에 터보832님 채널에 게스트로 참여해서 미술과 미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곁들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시간상, 그리고 여건상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 더 풀어보면 재밌겠다 싶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가 미학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재미있다 생각했던 부분은 그냥 미술이 하나의 예술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생각들, 철학 사상, 문학, 종교 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미학의 관점을 보다 보니까 당시 철학적인 생각들과 생각보다 접점이 많더라. 그래서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당시의 철학 사상이 그 미학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나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눈여겨볼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최초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의 관점은 굉장히 보편적이었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저 대상이 비율이 잘 맞고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요, 선이요, 질서다. 그래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질서와 아름다움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 객체적인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고대 그리스 사회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오고 여기에 종교적인 색채가 얹히면서 신의 뜻에 따르는 게 선이요 아름다움이라는 시대가 이어지다가 근대에 이르면서 사람들이 그 객체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바라보는 나 자신, 주체에 대한 생각을 조금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존에 있었던 관념을 다 부정하고 새로운 관점을 내세워보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예술사조도 바꿔보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포스트모던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마저 다 바꿔버리고 왜 과거로 돌아가도 그 이전으로도 갈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다원주의적인 양상이 펼쳐져요. 시대상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최초의 아름다움을 객체화시켰던 시대는 고대 그리스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 고대 그리스의 예술 작품들은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 건축, 사회 구성 모든 부분에서 조화와 균형, 비율, 그를 통한 질서 이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사회를 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아름다움은 옆에 사람이 보는 아름다움과 공통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요, 선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사회가 많이 진행됐었어요. 제가 터보832님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 프리네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그리스의 코티잔, 고급 매춘부였던 프리네가 신성 모독으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재판장에서 본인의 나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니까 재판장들도 이 조화와 균형이 맞는 우리가 함부로 단죄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 그러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게 돼요. 지금 같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시 고대 그리스의 사상을 놓고 본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객체의 아름다움이라면 그것이 바로 신의 질서의 섭리이니까 감히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인간이 함부로 목숨을 거둘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도 어색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 잣대가 칸트나 헤겔이 근대로 넘어왔다 그러면 분명히 이견이 생기고 저항이 생기고 반감이 있을 텐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칸트나 헤겔에는 뭐가 바뀌었을까? 칸트의 사상에 이르러서부터는 조금씩 주체적인 부분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있는 객체의 대상보다는 이것을 바라보는 나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칸트가 했던 말을 놓고 본다 그러면 미는 직관적인 것이고 미적 판단을 통한 쾌감은 객관적인 세계 인식을 담당하지 않는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세상과 객관적인 세계 인식과는 별개의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을 바라보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신 칸트의 시대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겠죠. 나의 시각이 보편타당해야 되고 특별한 목적이 없어야 되고 예를 들어 내가 멋진 것을 바라보더라도 저게 농기구로 쓰인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그냥 이 자체가 아무것도 목적이 없는 예술 작품이라면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 될수 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나름의 한계가 있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헤겔은 한 스텝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술은 정신의 최고의 욕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적 세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기존까지는 기독교적 역사관에 있어서 사회가 발전해왔고 그 질서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선함이요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이 성당의 벽화와 성당의 조각과 사회 곳곳에 드러나는 예술 작품으로 승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는 사회대로 알아서 진행을 하고 예술은 예술대로 정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바라보는 주체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비판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져야 된다. 말이 어려운데
실제로 헤겔의 철학을 놓고 보면 정반합이라 그러죠. 원래 있었던 생각과 이에 반대되는 생각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이룬다 해야 될까요?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변증법적인 진화를 하기 때문에 예술 작품도 성찰과 비판을 통해 꾸준히 나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독일의 니체 같은 경우에는 헤겔의 세상을 반대하죠.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요소에서 조화와 질서를 이루었던 아폴론적인 것, 그리고 쾌락을 추구했던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를 분리해서 이두 개가 같이 어우러지는 게 예술이고, 실제로 창작자들의 표현 욕구는 디오니소스적인 거기다 그래서 과거를 어느 정도는 부정하면서 가요. 그리고 이두 개가 어우러진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점이고 생각해야 될 점이다 하면서 당시에 유행했던 악극이랑도 연결을 짓고 니체만의 생각을 실존주의적 철학으로 조금씩 풀어갑니다. 조금은 말이 어렵지만 과거 고대 그리스의 요소에서 두 가지를 따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했었고 당대 예술 영역에도 영향을 많이 줬던 부분이에요.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미술사조는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당시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인데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사유체계를 부수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미학을 미학자들에게 묻지 말아라.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자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면 그 책을 찾아보거나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직접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성찰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그 진리를 작품으로 정립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것. 좀더 주체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사조들을 부정하고 이게 바로 미술사조에서는 모더니즘이 연결되겠죠. 기존에 있었던 사조에 대해 꼭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시각으로 해보겠어. 그래서 작품을 분해하고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보는 걸로 접근하는 게 모더니즘의 영향이고 이게 당시의 철학사조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았던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이제 20세기에 다시 미셸 푸코로 이어지면서 당시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삶과 예술 사이, 예술가와 나의 삶이 꼭 분리될 필요는 없고 같이 합쳐지면서 나의 삶 자체가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집이 예술이 될 수도 있고 꼭 예술이 전문화된 영역이어야 되는가? 일반인도 그냥 개인도 그 하나하나의 삶 자체가 예술이지 않을까? 어찌 보면 다원주의지만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또 한번 부정하면서 다시 한번 뻗어나가려는 시도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이것도 예술이고 저것도 예술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범죄로 이어지는 부분이 예술이기도 해요. 가령 예술 작품이 이루어지는 곳 앞에서 옷을 벗는 퍼포먼스를 한다. 우리가 봤을 때는 경범죄로 잡아갈 수 있지만 예술가는 그게 본인의 예술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헷갈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예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작품은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본인이 가서 그거를 부숴요. 그림에다가 획을 긋기도 하고 아니면 조각 작품을 부수기도 해요. 이것도 범죄인데 자기가 그 가치를 끌어올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술이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서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그 잣대를 세우는 부분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고 사람들의 시각이 낭만주의적 시각에서 멈추게 되는 어찌 보면은 그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